파이팅. 파이팅 오른쪽으로 일단. 파이팅. 아 유니온의 힘. 도시님은 오른쪽 가시면 프레이 그냥 바로 올려주시면 돼요. 오른쪽에서는 여긴 금방딜이라서. 오케이. 네 김버프 미리 다 올립시다. 김버프 걸었어요. 보고 바로 가자. 슬슬 뿌려요. 오른쪽으로 끼세요. 의지 준비. 어. 의지 쓰면서 반대편으로 도망가자 이거. 반대로 왼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예. 저 왼쪽에 있어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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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예, 잘했어 잘했어. 왼쪽 이제 파운틴 깔아주시고. 예. 파운틴 까는 중. 네. 까는 중. 그래서 이번에 못 깨면 나 평생 놀린다. 웬 감자. 반숙희님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너무 바깥쪽에서 재시지 마세요. 네. 딱 파운틴 자리에서 파운틴 먹으면서 킬 받으면서. 네. 네. 형이 일부러 헤드 지우고 온 거예요? 어, 아니요. 헤드 까인 건데. 아. 길이. 오늘 날이 안 좋네. 에이 이제 시작인데. 재물 했으니까 이따가 잘하겠지. 이번에 돌아오는 번개 보고, 돌아오는 번개 보고, 번개 끝나면 저항은 끝나요. 번개까지 20초 남았습니다. 파운틴 한 번 더 깔았어요. 네. 네. 이번이 마지막 파운틴. 네. 여기 힐 넣으신 사람 3명 있으니까 파운틴 만약 끝나면은 알아서 그냥. 센텀 룸이. 도와주세요 힐을. 2패 가서 파운틴 맞을 수도 있어요. 쿨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야 돌아요 돌아요 돌아요. 어 될 것 같아요. 오른 감자. 어? 어 이거 그냥 걸어줘 걸어줘. 아무나 룸이바인데 남았어요 지금 쿨. 썼어요 제 썼어요 제가 썼어요. 어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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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잡아요. 넘길 수 있어요 넘길 수 있어요. 넘길 수 있어요 이거. 넘기겠네. 이거 그 피할 때 바깥쪽으로 피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파운틴 근처에서 살짝 피해야 살짝. 되는데. 나이스, 다행이다. 네, 넘겼어. 꼭 1패 근본은 안쪽에서 가만히 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파운틴 약간 실컬일 것 같은데? 파운틴 5706, 5706. 깔았어요. 네. 오케이. 아, 친추하지 마. 녹스 피어 조심하시고. 힐 지금 갈아요 그러면?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가시죠. 급힐 다 갑시다. 프레이 올려주세요. 오케이. 네 시드링 지금 써야 메테오 딱 끝날 때 와요. 시드링 바로 쓰세요. 다음에는? 네 메테오는 10초 정도 남았고. 오케이 페리요. 네. 이제 곧 메테오예요. 감자 오고 있고 오른 감자. 일단은 메테오. 메테오. 이거 지나가면은 곧장 권능이에요. 손볼 준비할게요. 손볼 준비. 네. 목 피어 조심하시고. 곧 권능이에요. 다 같이 손볼 준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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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빨리 달려. 버든 끼실 분 버든 끼시고. 패드요. 네. 파운틴. 파운틴 까는 중. 네. 힐 한번 넣어줄. 메테오까지는 아직 한 15초 정도 남았어요. 딜 좀 하시다가 녹스피어 나와도 되도록 오른쪽으로 피하세요. 곧 메테오 시간입니다. 오른 감자. 네. 라인을 약간 오른쪽에서 잡는다 생각해주세요. 메테오 떨어지고 있어요. 의지 잘 쓰시고. 나이스. 네. 번능까지는 아직 15초 정도 남았어요. 어, 네. 번능 15초 전. 데카 아직 다 충분하니까. 라인에서 한발 준비합니다. 5초. 또 남았어요 이제. 네, 곧 나와요. 오케이요. 이거 끝나고 나왔네.
중앙 중앙 센터 지금 프린터 1스택 올릴게요. 네 피어트 아마 40. 프리드랑 극딜이랑 어차피 안 맞을 것 같아요 이 다음 거. 피어트 40초 남았고 프레이 몇 초 남았죠? 프레이 43초 되네요. 네, 이번에 그냥 평딜로 다 깔게요. 3패 네. 처음 시작할 때 극딜 하시죠 다들. 네 3패 하고. 입장하자마자 극딜 가요? 네 이번 거는 평딜로도 다 깔 것 같아요. 20 곧 메테오예요. 미리 라인은 왼쪽으로는 안 밀리게 동시깔 메테오 조심하시고 진짜? 메테오 가요? 권능 한번 보고 넘기면 되겠다. 볼 거 없이 일단 그냥 쭉 따주셔야 돼요. 그냥, 그냥 넘어가야 돼. 네, 그냥, 그냥 넘어가요. 쭉 넘어가야 돼. 네. 곧 해도 풀 끝나거든요. 그렇죠? 오케이 해도 저항 곧 끝나고 네 파운틴은 아껴주세요. 파운틴 풀 얼마 남았죠? 파운틴 11초 건장 10초 전 넘어가면 되겠다. 넘길게요. 네 넘어갑시다. 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바로 극딜이죠? 네 바로 극딜. 메테오 떨어지고 메테오 떨어지고 갑시다. 프레이는 바로 올려주셔도 되고 네 메테오 떨어지고 시드링은 메테오 떨어지고 파운틴 올 파운틴 켰고 프레이 켰어요. 오케이 좋았습니다. 쉘도 썼고 좋아요 갑시다. 아 지금 극딜 갈게요. 극딜 바로 해주시면 돼. 오른쪽 큰 발판 크로아님 헤이즈 한 번만 넣어주세요. 숙이고 해도 잘 숙이면서 합시다. 해도 썼어요. 숙일 준비 숙이고 오케이 프레이 씌워주시고 잘 숙이면서 메테오 한번 볼준비할게요. 메테오 가요. 걷는까지 25초 남았어요. 아직 아이고 있나? 초반 그때 잘 박았네. 걷는 15초 전 그죠? 오른쪽 한발판 아직 아닌데 네. 이거 라인 유지하고 그냥 오른쪽에서 피하면 될 것 같아. 이제 곧 와요. 페이지 한 번만 미리 본능 지금 와요? 위로 위로 네, 위로 네 위로 감자 조심하시고 걸어서 피하세요. 본능 끝나고 감자 와요. 아 본능 끝나고 메테오? 파운틴 까는 중 깔았어요. 네 메테오 와요? 메테오 페이지 한번 이제 넣어주시고 라인 좋거든요 지금. 죽이고 잘 숙이면서 합시다. 죽이고 네 좀 더 딜 해주시고 더블 레이저 이거 아픈 거 메테오 10초 안에 와요. 이제 권능 15초 전 형이 조금만 뒤에서 오케이. 오 오른쪽 큰 발판 네, 오른쪽 큰 발판 나이스. 페이지 한번 여기 묻혀주실래요? 크로아님? 페이지 한 번만 더. 네. 변등 5초 전 곧 와요. 가는 거 아니야. 이제 옵니다. 파운틴 깔았어요. 무적 무적 7초 네 이대로 라인 잘 유지해서 아직까지 라인 좋거든요. 피어스 35초 네 이 다음 건은 오른쪽 프레이 끝났다. 얼마 남았죠? 프레이 22초 다음 권능에 가자. 다음 권능에 오케이 메테오 오른쪽 발판 있다. 이들 존 이 네. 라인 그대로 잘 지킬게요. 갑자기 막혀요? 이번에 무적 권능 오면은 해치님이 있다가 박사로 잘 그거 잡아놔주세요. 다음 거 도끼니까 네. 이거 라인 유지해야 돼. 프레이는 권능 끝나고 네 메테오 이제 곧 수 안에 옵니다. 발판 있어요? 오케이. 네 오른쪽 발판 권능 10초 전 요거 라인 잘 세워야 돼요. 페이지 한 번만 더 유지해주세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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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끝나고 네 바로 그때 네 바로 그때 시드링은 바로 써주셔야 딱 시드링 끝날 때 메테오 와야 바로 써요. 시드링 바로 써야 돼? 시드링은 칼같이 써야 돼요. 죽이고 좋아요 잘 들어간다. 라인 여기까지 와. 괜찮아.
지금 이제 이 끝자리도 맞을 수도 있어요. 저거는 조심하시고 일단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딜하고 곧 메테오예요. 의지 잘 쓰시면서 점막이 좀 왼쪽 가시고 감자 발파 활용. 네, 오른쪽에서 잘 숙이면서 하세요. 지금 미치면 이제 끝자리 안 맞아요. 됐어요. 페이즈 다시 숙이고. 아이고. 오케이. 지금 이제 좋아요. 프레이 살려서 계속 기대주세요. 이번에 권능 직전에 메테오입니다. 파워킹 깔았어요. 네. 직전에 메테오면 지금 발판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슬슬 자기 발판 찾아갑시다. 아픈 거 레이저 이거. 발판 왼쪽에 많아요. 오른쪽에 발판. 오른쪽에 발판. 오른쪽에서 해도 돼. 무조건 권능 와요. 무적기. 오케이. 좋고요. 메테오까지 꽤 남았으니까 좀 편하게 딜하시고 잘 숙이면서 숙이고. 제 의지 좋았어. 방어 진짜 잘했어. 메테오 이제 곧 와요. 이거 쓸샵 끈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쓸샵 쓰시고. 네, 좋습니다. 파운틴 깠어요? 아마 이번에는 권능 직후에 메테 올 것 같아요. 이 다음에는 슬슬 자기 발판 찾아갑시다. 자기 발판 찾아가서 왼쪽 큰 발판, 왼쪽 큰 발판 페이지 한번 더 넣고 발판 왼쪽 가 있을게요. 네, 저도 왼쪽 왔어요. 쪽 곧 오케이. 조금 밀리면 메테오가 좀 먼저 떨어질 수 있어요. 메테오 네. 와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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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아. 아 씨. 자, 가운데 위치니까 저거 헤이즈 걸지 마시고 약간 들여보낼게요. 왼쪽에 큰 발판. 메테오까지 좀 남았어요. 네. 좀 더 들어오면 좀 헤이즈 넣어주세요. 이제 저 자리에서 미리 헤이즈 넣어주세요. 네, 오케이. 여기서 좀 편하게 합시다. 네. 메테오 떨어지고 있고. 이거 다 이거 다 더블 헤이즈 아픈 거 이거 아파요. 네, 이 다음 건는 급딜. 건는 급딜. 네. 헬존 지나고. 페이지 한 번만 넣고 자기 발판 찾아갑시다. 네. 다음 거 급딜이죠? 네, 맞습니다. 오케이. 곧 와요. 걷는. 저거 빨간 거 의지 쓰고 넘어가야 돼, 맞는 분들은. 네. 무적기. 형님, 그냥 링스 아, 지금 한번 쓰는 게. 네. 거의 지금 쓰는 게 좋았어. 네, 쓰는 게 좋았어요. 프레이 켰어요. 급딜 갈게요, 여기. 네. 형이 조금 더 앞으로 아니야 아니야 아, 앞으로? 아, 펠 썼어요 펠. 앞으로 가야 돼 이제 다 들어가고. 오케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어. 일단은 어, 파운틴이 없어졌어. 어쩔 수 없어. 까는 중 네. 이대로 딜 감자 떨어지고 있고요. 백화 관리는 잘 하면서 어 지금 엄청 잘하고 있는데? 메테오 한 10초 후에 떨어져요. 지금 왔어요. 네. 이거 막 이거 권능 15초 전. 이거 뭐 왼쪽으로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슬슬 권능 준비합니다. 곧 와요. 이제 와요. 시간 다 됐어. 기척은 이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지르세요. 어차피 링크 타르니까 그냥 가만히 서서 그 자리에서. 도어 아 도어 어 카렌트 개사기 작업이다. 도어 드려요? 아니 도어는 오른쪽 와서 한번 리필 한번 해주세요. 메테오 바로 오고요. 이제 곧 끝나요. 네. 카운트 이따 까는 중 까는 중. 네. 어 이거 안 맞네. 레이저 맞는 줄 알고 죽이면서 카운틴 때문에 망했다. 깔다 튕기니 일단은
권능 10초 전에 있다가 매트 오는데 아직 약간 남았어요. 카운팅 깔았어요. 네. 메테오 이제 자기 발판 찾아갈게요. 어, 오른쪽 큰 발판. 오른쪽 큰 발판. 페이지 한번 그럼 유지해 주시고 그냥 오른쪽에서 피해도 돼요. 오, 풀렸다. 어, 페이지. 네, 좋아요, 좋아요. 지금 위치 세워 유지 잘하면서 이제 시간 거의 다 됐어요. 위로 위로. 위로. 형이 조금 위로. 오른쪽으로. 어, 이번에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메테오, 메테오나. 프레이 돌면 그냥 프레이 바로 눌러주세요. 네, 프레이 30. 네. 이번 권능 끝나기 전에 넘길 겁니다. 일단은 되게 열심히. 네, 데카 먼저 챙겨야 돼요. 오늘. 메테오 살아야... 와요, 메테오. 메테오 와요. 오늘 살아야 돼. 그래야 한 달 안 밀려요. 아, 이거. 어우, 이건 좀 빼야겠다, 이러면. 뺐어요. 네, 뺄게요. 왼쪽으로 뺄게요, 이러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의지 잘 쓰시면서. 한번 빼고. 빼고 빼고 빼고. 일단 저 피어스는 온 이제 들어가요? 네. 이제 들어가요? 지금 들어가도 돼요 이제. 근데 곧 권능도 오거든요. 오른 발판에서 피해야 돼. 페이지 한 번만 넣어주시고 왼쪽에 작은 발판. 네. 가보자 와요? 오른쪽 큰 발판. 오른쪽 큰 발판. 네. 카운틴 한 번만 깔아주세요. 어, 창조 온다. 잠깐만. 이제 곧 와요 권능. 오케이. 저 왼쪽에 있어서. 오케이. 와,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에 큰 발판 있으니까 발판 이용해서 피해주세요. 위로 위로 위로. 됐어, 됐어. 카운팅 안 깔게요. 얼마 안 남았어. 프레이 그냥 주세요. 네. 힐 있는 분들 최대한 박아주면은 빨리 넘어갑니다. 페이지 한 번만 넣어주세요. 프레이 켰어요. 네. 왼쪽에 계신 분들은 힐,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야 돼요. 힐 잘 쓰기면서. 되게 낙엽들이었나? 아, 네. 아, 나 네. 저 안 가는 줄 알고. 괜찮아, 그냥. 넘겨, 넘겨. 올라가요, 올라가, 올라가, 일단. 피어스 그냥 리드 없이 써요. 감, 그 발판 활용해서 아래 붙이세요. 네, 그냥, 리, 피어스 그냥 주세요, 형님. 여기 일단 넘겨줘야 돼, 사람들 대가 쓰기 전에. 넘겼다, 넘겼다. 나이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걱정이 없네. 검정색 확인, 검정색. 네, 검정색 확인하세요. 다들. 네, 검정색 확인. 비숍은 완전 쉽. 오케이, 좋습니다. 뒤쪽 색깔 바꾸고. 오케이. 누가 웃네? 오, 개 무서워. 아, 왜 이렇게 붙냐? 지금 빠져줘야 되죠?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엄마 반대편에서 딜하는 걸로. 이 판은 무조건 격파를 하는 판이니까 끝까지 잘 살아주세요. 형님, 이번 건능 때 슬샵 쓰세요. 이번 건능 때. 아, 네. 혹시나 비석 세웠는데 자기가 데카가 없으면은 부사일생 이런 거 다 껴주세요. 죽어 있을 때. 어. 네. 전사링크도 다 끼세요 그냥. 네.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아니 해적 뭐해? 나 정신 차려요. 나 검정색에 있으면 사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지? 아, 방금 흰색에 걸쳐 있었잖아. 그래요? 굉장히 섬세한. 줄기에다가 정수리를 갖다 댄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아니 그걸 왜 써? 그 레스다를 왜 써? 어차피 맥댐인데. 레스다 빼. 알았어. 오케이. 아, 너무 무서워. 그 해줘. 그거 중앙에 마른 뭐 있지? 다이아몬드 쫙 있지? 네네네 그거. 어, 거기 라인 맞춰서 하면 돼. 최대한 생존 위주로 해.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네. 어차피 딜 충분해. 뒤청룡 리인카 아직 3분째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거 맨 마지막까지 그냥 가져가지고. 어, 지금 잘하고 있어요. 지금 혹시 데카 위험한 분 있나요? 부추님. 아니 저 비숍이랑 안 죽어요. 지금 부추님 몇 개죠? 네 개. 네 개. 사. 그러면 무조건 그건 그냥 아, 그냥 오케이고. 그냥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지금 위험한 분 있으면은 지척 링카를 쓰려고 하는데 혹시 있나요? 저 아직 4요. 전 4요. 저 7개요. 아, 해조님 1데카예요? 아, 7개예요. 해조군 충분해, 충분해. 그러면 탄츠키님 몇이죠? 저 4요. 프로아님은? 아. 오케이, 그러면은 상관없어. 링크 아끼고 그대로 갑시다. 어, 나이스, 나이스. 어, 이거 뭐야. 저기 아, 앞돌게 위험해. 아,
방금 퍼지길래 무서웠다고요. 해수 건능 때 네. 검정 건능 때 검정색 흰색 판단 형님 왼쪽 봐. 위에 봐. 네. 천장을 위에? 보면 돼. 천장을. 어 위에. 천장을 보면 돼. 알았어. 어 천장을 봐. 천장을. 지금 내가 해조 화면이 시간차가 좀 많아가지고 바로바로 네. 바로 캡치를 못하거든? 와 이럴 때 어떡해. 청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데카 위험한 사람 나오면은 리인카 터트려 주셔요 그냥. 장나가 그렇게 네. 하면 해줄 수 있는 게 많으니까 하프 시간을 좀 땡겨줘야 돼. 근데 어 나이스. 오. 어 뭐야. 괜찮아 그냥 부활해서 아, 그냥 괜찮아. 어 잡을 수 있어. 여덟 개 남았어요 아직. 그대로 그냥 하시면 돼. 아, 지금 해적 때렸어. 바라고 있어요. 단축키는 데카 3피야. 없으면 안전 최대한 안전하게 해서 안전하게. 혹시나 3이나 2로 떨어지면 조금 말씀 주세요. 그러면은 뒤척 리인카 쓰게. 어, 3 됐어요. 네, 그러면 뒤척님은 이따가 리인카 풀드면 알려줄 테니 그때 터뜨리세요. 그리고 서스트랑 피어스 사이클 맞추세요. 아까처럼 칠라면. 아, 신 말씀 나온다. 이거 좀 휘우쳐져 있는 거죠? 아니요, 딱 중앙. 저거 발판이 딱 중앙. 네, 그 자리 맞아. 오, 나이스. 잘 보죠? 이거 당연히 보이는 거예요. 아, 아 이거. 살려줘. 어, 당연히 계속. 중앙이라고요, 지금? 예. 그거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아직. 쫙 잡혀있는 거. 저기가 딱 정중앙이야. 링크 40% 남았다. 지금 좀 여유 있을 때 미리 시드링도 바꾸세요. 맞네? 이척은 이따 일부러 터뜨릴 거야. 아 밑에로 밑에로 바꾸라고. 아 일단 저부터 살아야지. 아니 데카 8개나 있는데 일단 쓰리 쓰세요. 아니 데카 지금 제한은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아, 뭐야 해조에 갑자기 데카 6개야. 왜 적은 거예요? 여섯 개여도 리텔 아니야 사랑스러운 거야. 이번에 그냥 이따 깰게요 리텔. 이번 건넥 때 끼세요. 뭐해? 지금 아직 링크 풀 아직 링크 풀이야.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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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찍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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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찍혀. 왜 지금 터졌어 링크? 타이밍 맞게 터졌다. 어 진짜 실쿨이었는데 아 미래 쓰고 지금 급딜이에요? 아, 그 여기는 그냥 그때 그냥 자기 쓸 때 쓴다고만 말해주세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뒤척은 이따가 리테에다가 피어스 맞춰주세요. 지금 조커 올릴게요. 네. 건능. 건능. 아 나발총 씨. 네 리테 지금 쓰세요. 이거 끝까지 간다. 내용투 내용투랑 에픽 다 올리세요. 네. 피어스 보고 해줘 무리하지 마. 라인 너무 잡지 마 그렇게. 진짜 아 그렇게 그럼 멀리 있으라고요? 어떻게 있어? 그냥 네. 불톱 카페만 날려. 펜벌 쓰지 마. 펜벌 쓰지 마. 팟컷도 아끼세요 그냥. 어 그 팟컷도 아끼고 그냥 다 아껴 그냥. 알았어. 불톱 카페 써도 나보다 딜 많이 넣어. 저 너무 지루해요. 빨리 잡아주세요. 전 너무 긴장되는데. 아 진짜 안티쇼브 진짜 단조로워서 사포가 합침 때문에 합침 얼마 안 남았어요. 그니까 끝나요 곧. 리인카 이제 끝난다. 집중 집중 한 3분 더 하면 3분만 3분만 더 하면 깨요. 1분이면 1분 1분 후면 깨 1분. 1분 후면 오케이. 네 1분이면 깨 여기. 건능. 뭐야 어디가 오케이 나이스. 딱 1분 30초 1분 이 정도면 깰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여기 그 크루아님이 도포로 다 잡아줄 겁니다. 오, 맞아 맞아. 빡딜 해주세요. 딜 해주세요 크루아님. 아 6스택이다. 오케이. 아 방금처럼 같이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같이 오면 하나만 맞던가 둘 다 피하고. 아 이게 아까 아까 6스택이다 6스택. 전에 물리치 실드 쓰랬잖아요. 자 거의 다 깠어요. 끝났다 이제. 와 깼다. 끝까지 집중 끝까지 집중. 네 끝까지 네. 집중 접지 맙시다. 가자 깨자 가자 가자 25%. 와 좋습니다. 아 축하드려요. 아.
다들 좋았습니다. 도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아 드디어 깨네 우리 해줘. 이거 아... 일반 공격이죠? 네 일반 공격 맞아. 할게요. 오 그건 알고 있네. 당연하지. 오 네. 세대 와. 수고하셨습니다. 정배 떴냐? 정배 안 떴네. 안 뜬 것 같아. 어이구 아킨도 안 뜨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떴다. 떴어요. 먹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님들 저 채팅창 껐어요. 채팅창 1패 시작하자마자 바로 꺼가지고 안 보고 하니까 좀 되네. 고맙습니다 님들. 아 진짜 너무 어렵다. 수액 큐브 5개 주는 최종 보스 역시 메이플 스토리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최고의 게임 감사합니다. 자 퀘스트 알림이 가운데 창세의 알 보이시죠? 창세의 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한밤의 연합회의장으로 여기로 가볼게요. 오 너무 기대되고 오, 갑니다. 오 너무 못생긴 애 하나 나왔고 아잉눈의 빅토리 라이더 해요. 나인하트 만났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도정님. 검은 마법사 잔상을 쓰러뜨리는데 성공하신 모양이로군요. 방금 전에 겁많은 잔상이었다. 좋습니다. 어서 오게나 도적. 이걸로 도적님의 강함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된 셈. 이제는 당신에게 이걸 보여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검은 마법사가 소멸한 후 그 일대를 다시 조사하던 연합원들은 어떤 무기 한 자루를 발견했습니다. 그 무기가 발견된 것은 거인의 심장. 저희 연합은 이 물건을 검마가 남기고 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합은 발견은 즉시 무기를 수거하고 하인즈님의 도움을 받아 그것을 당단히 봉인을 해놨대요. 어디 한번 봅시다. 바로 코노 상자 안에. 그동안 나는 가진 방법을 동원해 무기를 조사했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이것이 무한하님의 잠재되어 있다는 걸 알아냈지. 2500원 감사합니다. 이 무기는 바로 창조와 파괴 두 가지 창세에 이미 잠재된 제네시스 무기. 겉마가 다뤘던 능력이지. 물음표 느낌표 느낌표 물음표. 자 8억짜리입니다 8억짜리 상자예요. 우리들은 제네시스 무기를 새로운 적에 대항할 힘으로 판단하고 이 힘을 최대한 활용해보기로 했습니다. 요게 약화된 연합의 전력을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2500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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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항하여 제른 다르모어 담당 일진 무기입니다. 큰 힘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그릇이 필요한 법이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그 주인이 될 수는 없는 노릇. 창세의 힘을 제어해내고 이 무기의 주인이 될 자. 오 라노벨 너무 많이 보셨네 하인즈 사마. 오케이. 자 더군다나 이 무기의 형태를 보게. 오 꺼냈어요. 보자 뭔지 보자. 뭐 어떤지 보자. 느낌표 물음표. 당신이 사용하는 무기와 완전히 같은 형태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500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준하님도 감사하고 다 감사합니다. 그가 바로 당신을 위해 이 무기를 남겼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머어머. 하지만 저희들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기는 바로 그 검은 마법사가 남긴 것이니까요. 찐따가 쫄았네요. 만에 하나 당신이 힘을 제어하지 못하고 폭주한다면 조사를 도와달라 부탁드렸던 건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진정하시고 도배하지 마세요. 헌데 시험은 하나 더 남아있지. 이번에는 우리 쪽이 아닌 이 무기가 자네에게 던지는 시험이라며. 와 날 실험지로 사용하겠다. 무기의 힘은 현재 알 수 있는 힘으로 알 수 없는 힘으로 봉인된 상태고 창세의 힘을 완전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봉인을 풀어야만 하네. 이제 8개월간의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봉인을 풀 열쇠 그것은 검마법사와 그의 군당장들이었던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저와 하인즈님은 현재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이 너무 많아요. 어찌됐든 우여곡절이 기다리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 검마와 군단장들이 엮인 일이니까요. 후 가오는 뒤지게 잡습니다. 아까부터 한숨은 왜 이렇게 쉬는 거야? 뭐 이쯤하면 설명은 충분히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결정에 맡기도록 하죠. 마음의 준비를 마치신 후 답을 들려주십시오. 나인 하트 말 걸게요. 각오가 됐어. 검은 마법사가 남긴 것. 험난한 여정을 이겨낸 강인한 자 신과 맞서 싸운 자 도정님은 제네시스 무기의 주인이 될 만한 자격을 갖췄습니다. 자 하지만 당신은 이미 대적자로서의 소명을 다한 자이기도 하죠. 세계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치를 만큼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험난한 길로 뛰어들 것인가 모든 선택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자 그럼 답을 내려주십시오. 도정님 거절하기 누르면은 겁마 다시 깨야 되는 건가? 한번 눌러볼게요. 잠시 휴식이 필요하신 건가? 와 그럼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다시 말을 걸어주세요. 수락하기 갈게요. 하 네 제네시스 무기가 들어있는 상자를 드릴게요. 마음의 준비를 마치신 후 다시 말 걸어주세요. 봉인된 제네시스 무기 상자를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무기의 해방을 위한 긴 여정이 시작되겠군요. 그럼 무기를 꺼낸 후 곧바로 검마의 흔적을 따라가 보도록 하죠. 갑시다. 와 너무 기대되는걸. 가봅시다 님들아. 8억짜리 상자 까볼게요. 이거 뿌리면 어떻게 돼?
캐스업에서 해보고 싶은데. 아 해볼게요. 봉인된 제네시스 무기가 들어있는 상자 사용하면 직업에 맞는 봉인된 제네시스 무기를 한 개 얻을 수 있다. 갑니다 님들. 아 봉인된 제네시스 대거밖에 안 돼요. 이게 나이트로드로 자전을 하면은 아델가 되는데 지금은 단검밖에 안 되네요. 네이스 갑시다. 와 검은 마법사가 남긴 거 나이스 얻었어요 님들. 어디 한번 봅시다. 야 찐총 얻었다. 봉인된 제네시스 대거 이제 모루 필요 없어. 모루 필요 없어. 뭐야 현재 맵에선 장비를 못 바뀐다고? 알았어. 자 사자완 발레온의 흔적. 하인즈님의 말씀에 따르면 군단장의 잔상을 쓰러뜨리는 것으로 제네시스 무기의 어둠의 흔적을 깃들게 할 수 있대요. 아 어둠의 흔적이란 아 어둠의 흔적 아세요? 개 오타쿠가 설명 오지게 하네요. 자 그렇대요. 자 설명은 이 정도로 끝내고 직접 그 어둠의 흔적을 발견하러 떠나보죠. 첫 행선지는 사자왕 발레온의 성입니다. 아시는구나. 자 가능하십니까? 아니요? 하... 오 하드 발레온을 잡고 오라 하는데 나 얘 그 모르거든요 패턴? 얘 퀘스트도 안 깼는데 어떡하지? 그 잡보스라서 나 그것도 안 했는데? 이 새끼 깨지도 않았어요. 아씨 나 얘 발레온 패턴도 몰라서 데크아웃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녹화 여기로 끊고 이제 발레온 그 길둘 하고 다시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님들. 가봅시다.